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 인류를 타락하게 했던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는 풍요로운 환경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인간의 본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육신이 가장 약해진 상태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금식하는 동안 줄곧 그를 괴롭히던 마귀는 40일 후 극도로 쇠약해진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라. 하나님의 사정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사정도 고려하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 내 신적 권능을 사용하여 스스로 해결하라 하고 부추긴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단지 예수로 하여금 배고픔을 해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미혹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버리고 순종의 신앙을 벗어나도록 이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서 그 전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자 하십니다. 이를 일종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도하는 시험은 사람을 유혹하여 신앙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실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고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겉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하고 확실치 않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처럼 자신이 얻어야 할 것만 주장하지 말고 지금까지 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여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를 따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존심은 끝까지 지켜냅시다.